네, 오늘 8월 15일 말복이고 전국에 장마도 있었지만 날씨가 여기는 매우 좋기 때문에 집 부근의 계곡으로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에서 이렇게 즐기고 있네요. 오늘은 여기서 물도 담그고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고 야외에서 또 면도도 갖는 그런 특이한 경험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집 부근 계곡에서 즐기는 야외 면도, 물을 오염 안 시키고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가지 물을 떠서 즐기고, 오늘은 네, 먼저 프리쉐이브를 가능했습니다. 바버 501, 바버 501, 쉐이빙 부스터, 레더, 티트리 오일. 네, 이거를 계곡물에 안 씻고 바가지에 물에 안 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면도, 오늘의 면도기는 Mercury 34C HD, Mercury 34C 면도기에 면도 날은 두 번째 사용이죠. 아스트라 슈퍼 플라티늄, 어제는 라쿠엘 6C에서 다 물렸었는데 오늘은 메르쿠르 34C의 두 번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 슈퍼 플라티늄 피루는 야외이기 때문에 간편하기 위해서 물론 이런 치약처럼 팜올리브 클래식 크림을 치약에 싸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아르코 스틱으로 막 얼굴에 발라서 거품을 내고 가져왔습니다. 아까 물을 묻혀서 피부로 브러쉬는 약기 인조모 신테틱 24mm 사그라다 파밀리입니다. 색소도 높이죠. 그리고 붙여서 되게 피해 안 주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금방 이렇게 거품이 색정되는 것도 있고, 조금 아르코가 이렇게 운행이 좋은 것이 이거를 하더라도 이렇게
예, 밑에 거울이 있다. 이쪽으로 보고, 이쪽으로 보고 되고. 1차 다시 끝났고요. 2차. 목은 그린스로 있습니다. 그다음 얼굴은 그렇죠. 자, 아르코가 야외에 있을 때 간편하게 하기에 소금도 잘 생기고, 너무도 편리하고, 기능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2달러짜리 70원.
그러면 목을 좀 자극하고요. 목에는 바로 스트레스 시스템을 크로스 어게인스트로 오늘은 들깍 뛰는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물소리만 들리는데요. 네, 조그마하게 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른 불러. 거의 알람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메르크처럼 지금 날을 다 하고요. 조금만 방심만 한다면 못하고 연도를 갖고 계십니다. 기본은 닦는 게 낫군요. 이런 제가 따로 다른 것도 없어요. 야, 모처럼 그동안 욕실에서만 하다가 연애에서 이렇게 인생 주니까 너무 좋네요. 물속에 들어가면 의미가 있겠지만 기본성이 또 바르고 언제 나갈 때 내려갈 때도 먼저 발라야 되니까 젠틴의 클럽맨의 젠틴 킨 드라이 얘네들은 라임 시다 요거는 내려가고 이 산속에서, 물속에서 물가에 와서 바르니까 그게 없네, 지금. 밤은, 센스티브, 아쿠아 베르바 센스티브, 5 in 1. 상인.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문제를 봤더니요, 야외에서 이렇게 스틱으로 저기 넌 알았고 터키 제품에서 2달러짜리 출시되고요. 스틱으로 면도를 메르쿠르 34C에 옛날은 아스트라 플라틴으로 2회차 밀려서 했는데 대단 온도가 자연선에서 치유가 되는 여유있는 그런 온도가 되었습니다. 온도를 함께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동종 이런 기회를 집에 가까이 있는 곳이니까 동종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곡에 오늘 야외에서 시원하게 온도를 챙기고 시원한 계곡에서 시원한 여행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종종 이런 길을 갖도록 하죠.
오늘 하늘도 맑고 좋네요. 매미 소리가 자연은 참 아름답습니다. 장마로 참 고생도 했지만 눈물이 이 동네가 이제 양산, 경남 양산 서창 남창이 울산에 남창이라는 것도 있는데 남창 서창 이 말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쌀을 창고 모아두었던 남쪽에 있는 창고 서쪽에 있는 창고 이제 농사가 잘 됐기 때문에 쌀을 잘 재워두는, 모아두는 창고, 서창. 그러니까 이런 호수나 저수지가 좀 많고,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나요? 해지네요. 여러 가지 힐링이 되는 물놀이 면도, 야외 면도,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보면서 지금도 돌아가게 되네요. 네, 감, 퍼시모니, 네, 열매가 파랗게, 이제, 가을 되면 빨갛게, 겨울 되면 홍시가 되겠죠? 파랗게, 감이, 퍼시모니, 온라이트.